네, 드디어 왔습니다. 올해 또 다른 빅 기대작, 1997년 파이널 판타지 7을 기반하여 제작한 리메이크 작품, 2020년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그 후속작인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의 데모를 지금 바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만이요, 4년 만. 저는 2020년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를 재밌게 즐겼기에 데모 플레이 후 예약 구매 박아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는 총 3부작이며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는 그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미드가르 탈출 직후부터 파이널 판타지 7 디스크 1의 마지막 부분인 잊혀진 도시까지를 다루는 타이틀이죠.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는 정말 말이 많았던 리메이크 타이틀이었습니다. 우선 팬층이 거대한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 타이틀이라는 점부터 해서 요즘 트렌드로 뒤바뀐 실시간 전투, 그리고 리메이크가 아닌 뭔가 리부트 같이 충격적인 스토리와 플롯까지 저는 전부 좋았습니다. 원작을 훨씬 뛰어넘는 현세대 기술로 재탄생된 그래픽 비주얼, 훌륭한 스토리,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실시간 전투, 보스전, 힙합까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캐릭터들이 현대적인 기술로 재탄생되어 좋았고 충분히 원작을 재해석하는 데 성공한 리메이크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리뷰 점수를 9점으로 책정해뒀어요. 확실히 명작입니다. 이번 리버스 데모는 세피로스와 클라우드의 5년 전 니블헤임 속 과거 해상을 그리는 섹션만 일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 넓은 군사도시, 준온 개방형 구역 탐색은 다음 데모 업데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레벨 디자인이 뭔가 선형적이 그래도 탐색할 몇몇 구역이 마련된 니블헤임 섹션을 플레이했습니다. 원작을 플레이해보신 분이라면 추억을 새록새록 느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될 것 같아요. 리버스의 전투는 전작 리메이크와 동일한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뭔가 추가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만 다채로운 콤보 액션과 공격, 그리고 이동을 혼합하고 액션 미터를 구축했을 때 파티원들에게 명령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채로운 실시간 전투를 마련해놨습니다. 저는 리메이크에서 변경된 이 실시간 전투를 좋아했고, 원작 턴제 전투와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실시간 전투를 적절히 혼합시켜 재밌게 즐겼습니다. 리버스도 마찬가지로 적의 히트 게이지를 계속 증가시켜 버스트 상태로 기절시키고 그 뒤 강력한 공격을 주는데, 동시에 리미트 시스템과 동료들과 연계 공격으로 화려한 연출과 함께 전투를 치룰 수 있었습니다. 파티원들과 모험을 하며 다양한 액션과 풍부한 컷신이 들어있고 캐릭터들과 한 여러 관계를 더욱 깊숙이 확인해볼 수 있는 데모였습니다. 아직까지 개방형 레벨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이 데모 섹션에서는 리버스만의 훌륭한 전투와 연출을 감상하고 경험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래픽 비주얼은 얼리어 엔진 4를 통해 훌륭한 환경 디테일과 캐릭터 묘사, 그리고 질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전히 시각적으로 훌륭했습니다. 데모의 분량은 약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았고요.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데모였습니다. 리버스의 데모를 플레이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잭스와 에어리스의 새로운 관계 구축, 그리고 세피로스와 클라우드의 과거 이야기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정식 발매가 정말 매우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짧은 데모 감상을 마치며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의 훌륭한 보스전을 한번 계속 지켜보시죠.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下がれ。 受けてみろ。
やった。